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영한 뉴스 커멘터리 2월 저희가 3일이죠. 여러분들과 함께 힘차게 오늘도 시작하고 알차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그리고 분석과 해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디엔 이별님, 강물님, 네, 김영섭님, 네, 순종이님, 네, 감사합니다. 김기환님, 네, 김희잼토님, 윤금회원님, 인생 거기서 거기님 오늘 일찍 들어오셨네요. 김용일님, 파란하늘님, 네, 고민홍님, 김기환님, 황금알님, 쪼꼬라떼님, 네, 전시영님, 네, 하하호님 안녕하세요. 네, 인내천님 안녕하십니까. 네, 최음님, 네, 함께하는 남자님, 네, 멋있습니다. 함께하는 남자. 화이트 초코, 화시트 초코님, 조빵이님 안녕하세요. 네, 아, 2분 늦었습니다, 조빵이님. 네. 자, 오늘 뭐 우리가 처한 환경은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즐겁게 예, 서로 간에 인사들 해주시고요. 네, 하호원이 점점 더 우라가 치미는 날들이다. 아, 그러나 조금씩 조금씩 무너지고 있고 조금씩 조금씩 우리 대중들의 힘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바쁘게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우리 민주당이 장애투쟁을 선언했죠. 왜 그랬는지 민주당 지도부 중에 하나인 우리 여전사 서영교 최고위원을 저희들이 전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김영민 목사님이 벌써부터 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김영민 목사님, 천공 너 걸렸구나. 드디어 걸렸어. 그래, 발각됐어. 천공이란 주제와 또 민주당의 장애투쟁을 보는 시각, 과연 그것이 잘하는 것인지 아니면 좀 이따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네, 우리 김영민 이사장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봉신의 데이터 분석, 저희 유용한 뉴스 커멘터리만 제대로 지금 여론조사 분석을 하고 있죠. 다른 데 같이 뭐 어디 리얼미터에서 나왔다 어디 나왔다 지지도 얼마다 이렇게 저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키워드 분석 그리고 오늘 김봉시 대표께서 이 세계 경제에 대한 문제, 국가 안보에 대한 새로운 여론조사를 들고 나오십니다. 여러분들 이 여론조사 분석을 들으시면서 아, 상황이 이렇구나. 민심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윤석열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느냐. 언제 무너지겠구나. 아, 이런 것을 아마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우리 이호 작가님 모시게 됩니다. 이호 작가님이 여러분 잘 아시죠? 이색휘전. 이색기전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이색휘전이라는 전시회를 여신 우리 사진작가 이호 작가께서 나오셔서 그 사진과 컷을 직접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하나하나 설명해드리는 우리 이호 작가의 작품 세계 여러분들과 함께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서영교 최고위원 연결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죠. 여러분 우리가 2020년 4월에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긴급재난지원금을요, 감사원에서 조사한다고 합니다. 이런 황당무계하고, 이 긴급재난기원금, 재난기본소득이 이렇게 되면 결정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전 국민을 수사하겠다는 겁니까? 이거는 제 기억으로는 국회에서 여야가 다 합의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사원에서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정부입니까 도대체? 전쟁이 일어나서 뭐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지배하게 됐습니까?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무도하고 황당무계한 일들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전기, 가스, 수도 급등 28.3%.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12월보다 0.2% 오른 5.2%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대책이 없습니다. 무대책입니다. 무대책의 상팔자를 누리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윤석열 정권에 있는 권력자들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 우리 서영교 최고위원도 함께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영교 최고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으면 할까요? 네. 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서영교 의원님. 네, 연결이 안 됐네요. 자, 이 전기가스 수도 급등 네, 28.4%인데요. 수도, 이 전기. 전기료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도료도 오른다고 합니다. 네, 연결돼 있습니까? 네, 아침에 정신이 우리 스태프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가, 근데 이 문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마 이 문제가 제가 봤을 땐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뇌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우리 전시영님, 윤석아 민생 좀 챙겨라. 기가 차네요. 뭘 조사한다고요? 감사원에서요. 우리 국민들 재난지원금 받은 거 이거 감사한대요. 조사한대요. 참 난 어이가 없습니다. 도대체. 네? 아니 김건희 여사나 좀 감사하세요. 네? 그렇게 많은 증언들과 증거가 법정에서 나왔는데 그건 하나도 손도 안 대고 말이죠. 네? 참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모두가 난장판입니다. 계속해서 글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꼬꼬님 이게 나라냐? 네, 참 누구나 조사해라. 네, 그런 얘기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네 유용한 생활 정치에서 외로운 늑대님, 네 당선 무효다. 배승호님, 네 감사합니다. 송영숙님. 자 이제 내일이 아마 중요한 집회가 한 세 가지가 예정돼 있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우리 유가족 협의회 분들이 100일 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갖고 근데 그것을 서울시에서 갑자기 집회를 불허했죠. 왜 그랬나요, 도대체? 네? 집회의 자유도 없습니까? 네? 결사의 자유도 없습니까? 그것도 어떤 집회입니까? 우리 169명의 자기 자식들을 떠나버린 우리 유가족 부모님들의 집회인데 그것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세훈 시장, 만약에 가정입니다만 당신이 아는 사람이, 당신의 아들, 딸들이 그런 일을 당했다 그러면 그 집회를 금지하고 열지 않게 할 것입니까? 어디다가 하늘, 어디다가 넋을, 네? 이러한 비인간적이고 반인간적인 서울시장이 있습니까? 이런 정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내일 나가야 됩니다. 저도 나갈 겁니다. 우리 손잡고 나가서 우리의 목소리를. 어제 우리 이재한 어머님이 출연하셨습니다만 조미은 여사님 나오셔갖고 한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목소리를 여러분들 들으셨습니다. 네. 네. 아마 보신 분들은 눈물 없이 볼 수 없었던 방송이었는데요. 이 이재한 어머님, 네. 이분들에게 우리 힘을 드리고 그리고 어제 저희들이 방송한 결과 이태원 참사가 결국은 이 윤석열 정권의 가장 윤석열 정권의 약점과 윤석열 정권의 이 무도함에 바로 중심에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됐네. 자기들 가족이 없다고. 네. 네. 연결됐습니까? 네. 서영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연결 안 돼. 그 이어폰을 하나 전에 같이 하나 쓰시지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예. 페이지 3564님 저도 나갑니다. 가족들 동원해서. 네. 네. 대통령실이 아니라 영부인실이다. 보라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조빵님. 네, 조빵님 저도 갑니다. 예, 제가 집회에 꼭 참석해 달라는 얘기를 아마 방송에서 처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나갈 겁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나오실 거고 그래서 우리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 힘을 드리고 내일은 날씨가 또 그렇게까지 추운 것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키쿠님 열일 제껴놓고 간다. 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저도 휴가 내고 나갑니다. 예, 민초의 분님 휴가 내고 나가신다고 합니다. 무수님, 네, 손에 손 잡고 다녀오세요. 저는 식구들이 다 갑니다. 이렇게. 네, 서영기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연결이 부실해갖고요. 네. 아닙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오늘 8시 반부터 최고위원 회의가 있으시죠? 9시부터 있습니다. 9시에요? 아, 여러분. 네. 조금 더 해도 되겠네요. 최고위원회 준비해야 합니다. 아, 최고위원회. 그렇죠. 네, 아, 오늘, 그래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발언 어떤 거 하실 겁니까? 좀 약간 얘기해 주시면 안 되나요? 아, 예. 네. 우선 첫 번째는 민생이고요. 네. 예, 제일 중요한 건 국민의 삶인데. 그렇죠. 네. 먹고 사는 문제를 떠나서 너무 많은 것들이 민생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모두 다 알듯이 난방비. 네. 전기세. 네. 그리고 이제 택시비 오르고요. 버스 맞습니다. 요금 오르고요. 네. 애들 먹는 시리얼 비까지 오른다고 하니까. 네. 그리고 과자 비용 뭐 다 오르잖아요. 네. 이렇게 물가 쓰나미가 오르게 된 것에는 네. 정부가 무대책하다. 그래서 정부의 무능, 국민의 민생, 정부의 무능을 질타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또 여당의 그 권력 투쟁.
날이 셀줄 모르는 권력 투쟁에 네. 국민들이 고통스러운데 네. 이 여당 권력 투쟁의 그 문제점 네. 지적하고 그리고 김건희, 최은순 네. 이 사람들의 주가 조작 범죄 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천공이 천공 걸렸... 이야기도 좀 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하고요. 천공이 예. 걸렸죠? 딱 걸렸어요, 그냥. 네.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오래 가지도 못합니다. 감추려고 해봐요. 나쁜 사람들입니다. 예. 의원님도 정치 생활을 오래 하셨고 과거에는 이제 우리 민주화 운동 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러한 부당한 권력과 무도한 정권이 오래가는 거 우리가 봤습니까? 국민의 심판이 금방 이루어지죠. 네. 예. 무도한 만큼 나락으로 떨어져서 네. 그 책임지는 것도 네. 확실하게 그들에게 책임지우는 그 민심이 네. 뭐 띄울 때는 띄워주지만 네. 확실하게 단죄할 때는 무서운 민심의 단죄가 있어 왔다 생각합니다. 진짜 예. 무섭습니다. 민심은 무서운데 그 무서운 네. 걸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예. 않고요. 예. 그 지금 그 난방비 폭탄 말씀하셨는데요. 전기 네. 전기세, 수도세 또 네. 하여튼 뭐 가스비, 뭐 버스비, 네. 택시비 다 오르는데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국민들 지금 뭐 진짜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민주당에서는 네. 이 문제 지도부에서 어떻게 얘기들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요. 저는 정치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국민이 세금을 냅니다. 네. 세금이 예를 들면 약 700조 거쳤다. 네. 그럼 그 세금을 어떻게 잘 분배해서 다시 국민들께 돌려드리냐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난방비에 어려움이 있을 때 국민들께 난방비에 도움을 좀 드리고 네. 물가가 이렇게 마구 인상돼서 허덕일 때 네. 이 거뒀던 세금으로 지원을 해서 그런 것으로 그런 어려움을 극복해 내게 하는 것 네. 이게 정부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정치인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물가가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갈 때 그 네. 원인을 파악해서 오르지 않게 하는 게 정부가 하는 일이죠. 그렇죠. 그게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고요. 네. 그리고 이 정부가 예산을 그런 공사 같은 곳으로 좀 지원을 해서 네. 공사가 임금을 한번 올리면 안 내리게 됩니다. 이 물가를 한번 올리면. 그렇죠. 네. 그래서 올리지 않게 하는 것. 네. 그러니까 첫 번째 네. 우선 공공요금이 오르지 않게 그리고 적당하게만 오를 수 있게 조정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정부와 정치인이 해야 되는 역할이다. 네. 특히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다고 한다면 그것을 지원해서 그 고통을 분담해줘야지 된다. 그런데 이 정부는 공공요금이 네. 올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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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부채질하는 것 같은 상황이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 것에 대해서 대책이 하나도 없고요. 네. 며칠 전에 언론에 나와서 대통령실을 대표해서 나왔겠죠. 네. 이관섭이라고 네. 아, 국정기획 이인자. 예, 예 그렇습니다. 이관섭이라고 이인자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입니다. 네. 국정을 기획하는 자리인데요. 네. 물어봤죠. 예. 이것에 대해서 대책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 잘라야죠. 네. 이 특별한 대책 없는 사람에게 왜 대한민국 국민이 어마어마한 월급을 주고 네. 직위와 직책을 주고 있습니까? 네. 대통령이 바로 이 사람 잘라야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한덕수라고 하는 국무총리가 나와서 네. 대책을 세워야 된다. 지금 이 서민과 중산층까지 아주 어려운 상황이 있고 네. 그리고 이 차상위 계층까지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니까 예. 그것을 대책을 세우는 건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자기는 해먹을 거 다 해먹고 네. 또 그 뭐라 그러니까 로펌까지 가갖고 네. 어마어마한 월급 받아 가놓고 네. 또 국무총리로 어마어마한 월급 받으면 월급 받는 값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사고는 제가 보기엔 대통령 사고를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무대책하고 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야당이지만 난방비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일찌감치 30조 원을 마련해서, 30조 원 추경이 필요하다. 지금 추경을 이야기해야, 뭐, 3월, 4월에 추경이 진행되거든요. 아이고, 너무 늦네. 예, 그것도 늦습니다. 지금 얘기해야. 그래서 이제 30조 원 추경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는, 난방비 얘기도 심각하지만 우선 금리가 아주 많이 올라서 그렇죠. 그동안 이 전세 대출 받았던 사람들, 집 대출 받았던 사람들, 생활이 어려워 자금 대출 받았던 사람들이 고금리에 시달리게 되니까 이걸 저금리로 갈아타게 해주자라고 하는 등의 이렇게 딱 핀셋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쭉 뽑아봤더니 약 30조 원이 필요했습니다. 그 중에 에너지 지원금이 필요하다라고 뽑았는데 그게 약 5조 정도 됐는데 이 난방비가 크게 오르면서 난방비로 좀더 지원해 줄수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뽑아서 약 7.2조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니 이 예산을 정부가 만들어 내시오라고 요구를 했고 이것에 이제 밀려서 그 국민들에게 바우처 주는 것을 확대한다고 정부가 얘기를 했는데 아주 쬐끔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서민과 중산층에까지 확대해 주세요라고 말만 던진 거죠. 말만 던진 저희가 요구했고 그것에 이제 밀려서 했는데 밀려서라도 해야지 되는 것이죠.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주호영 원내대표나 이런 사람들은 뭐 다른 얘기가 있습니까?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여당이 이제 그것을 받아서 해야지 되는데요. 여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요? 30조 원 정도 추경을 만들어서 핀셋 지원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요목조목 만들어서 이야기를 했고, 특별히 난방비로는 7.2조 원 정도 만들어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무엇을 했냐면요. 더불어민주당과 같이 하는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있어요. 쫙 불러서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파주의 시장 같은 경우엔 444억을 만들어서 전 가구에 20만 원씩 난방비 지원하겠다 이렇게 된 아주 겁니다. 잘했네요, 아주. 너무 잘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예산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지역화폐로 만들겠습니다. 좋네. 대신 이 지역화폐는 난방비도 쓰고 뭐든지 쓸때 지역화폐로 써서 이것이 지역으로 다시 돌수 있게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지역에 장사가 되게 해서 지역에서 또 지역으로 세금을 낼수 있게 이렇게 해놓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현명하게 한 거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제 여당은 그렇게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얘기를 하니까 첫 번째 포퓰리즘이야. 아, 또 그거 이재명 대표 그 저기 한테 뭐 검찰이 이야기하니까 그거 눈 돌리려고 그래. 그리고 추경은 안 돼. 아니 뭘 벌써 또 추경을 하자고 그래. 이렇게 떠들었던 거예요. 이렇게 막 떠들다가 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책이 없잖아요. 지지율은 뚝뚝 떨어지고 서민과 중산층에까지 해주세요라고 우선 말로만 던졌어요. 말로만 그랬더니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그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정부도 기재부도 예산을 만들고 있지 않은 거예요. 제가 어제 기재부 사람들 좀 만났는데요. 그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대책 너희들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생각이 없습니다. 왜? 대통령의 기조가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원래. 여당도 그런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대통령이 갑자기 말은 던지지. 그러니까 딜레마에 빠졌지. 빨리 국민이 낸 세금을 제대로 국민에게 돌려줘서 국민의 이 고통을 벗어나게 하는데 여당과 정부가 정신 차려야 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을 자, 것 같습니다. 내일 그 국민 보고대회입니까? 의원님? 예, 대국민 보고대회입니다. 네, 우리 서영교 최고위원께서도 나가시겠네요. 당연히 당연히 나가죠. 연설로도 이제 여전사의 모습을 보이실 것 같은 생각이 네, 드는데. 최고위원들이 현재 이 민생 파탄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하게 될 겁니다. 이재명 당대표도 한 말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재명 맞습니까? 당대표가 사실은 대통령 후보가 될 때까지는 이재명 당대표가 민생을 정말 잘 챙겼기 때문이거든요. 성남시장 할때 그렇죠. 최고로 잘 챙기고 그리고 경기도지사 할때
정말 국민이 힘들 때 네. 하면서 1등 경기도를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 후보까지 됐는데 이번에 민생을 챙기는 모습 그리고 또 사정 정국을 이용해서 정적을 제거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문제 네. 그리고 국힘의 무능 네.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하게 될 거다. 여야가 바뀐 것 같은데. 그러나 일각에서는 네. 또 나가는 거 왜 나가? 국회에 놔두고 나가.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만은. 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아마 내일 나가서 네. 아마 제 생각에는 국민보고대를 하시게 되면은 네. 거의 전 언론이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예. 민주당이 국회에는 놔두고 왜 나왔느냐? 예. 장애투쟁하냐고 왜 나라가 혼란스럽게만 네, 네. 분명히 네. 그런 얘기를 국민의힘도 할 거고 대통령실도 할 거고 조중동이 또 그냥 때려들 텐데 이 점에 대해서 네. 어떻게 판단하세요? 언론이 그렇게 쓰면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언론이 국회는 왜 놔두고 나가냐 이렇게 하면 허위사실 유포고요. 네. 우선 한 가지 저희가 어제 의원총회도 했지만요. 네. 2월 국회 하자고 1월에도 네. 국회하자고 가장 네. 요구하는 사람들이 네.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계속 국회를 요구했고요. 네. 그리고 제가 기재위인데요. 정부에다가 어제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아니 법안을 왜 안 갖고 오냐. 법안도 통과시키고 여당이 법안을 통과시킬 내용을 합의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오늘 낱낱이 고발하는데요. 네. 여당이 합의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 국회는 국회대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더 먼저 요구하고 있고요. 아. 이 민생을 위한 예산을 만들어내려면 추경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추경이 아니어도 말처럼 예를 들면 이제 법안 중에 이런 법안이 있습니다. 네. 석유 산업 및 네. 석유 대체 산업 사업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 그래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석유 대체 산업이면 가스비잖아요. 네. 전기세. 아, 아. 그러니까 석유, 가스비, 전기세. 이런 거에 관한 사업법이라고 하는 법안이 있어요. 네. 거기 뭐라고 있냐면요. 네. 지금 이렇게 가스비가 폭등을 했어요. 네. 그러면 가스 관련해서, 우선 이득을 보는 그동안 가스를 이제 재워놓았던 네. 재고가 있고, 이런 이득을 보는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급하게 이득을 볼 때는 네. 거기서 이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서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 이렇게 법으로 돼 있습니다. 네, 네. 현재 법이 돼 있습니다. 네. 이 법을 이용하고 활용하자. 이렇게 저희가 계속 요구할 예정입니다. 예. 그다음에 아니면 영국 같은 경우는 횡재세라고 하는 걸 도입했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이렇게 갑자기 횡재를 볼 때 이걸 그 분담하는 내용 벌써 우린 법으로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정부가 그리고 활용해가지고 빨리 걷어들이고 국민을 위해서 써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횡재세도 도입하자. 이렇게 저희가 네. 법안, 원내 투쟁은 원내 투쟁의 원내 활동, 그리고 김건희 특검, 네. 이상민 탄핵 네. 이게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원내 일을 안 하겠어요. 원내 하자고 저희가 강력히 요구하고요. 네. 원내에서 저희가 어제 로텐더홀에서 밤샘에 하면서 이거 하자고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특검 농성하고 있더라고요. 네. 예, 원내 가고요. 그 다음에 국민 보고대입니다. 아. 저희가 그동안 국민 경청 투어를 계속 전국을 돌았어요. 맞습니다. 이제 서울하고 경기도 남았어요. 아. 서울에 와서 국민 보고대회 한다는데 네. 그리고 경청 투어 하면서 네. 그래서 하기 위해서 하는데 국민이 많이 나오겠다는 거예요. 왜? 아이고 이 대통령 잘못 뽑았는지 살기 어렵고 문재인 대통령 때 경제도 좋았고 그리고 이런 물가로 고통스럽지 않았는데 네. 사실은 가스비는요 유럽이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 그렇죠, 전쟁으로 맞습니다. 예, 예. 이 아시아 가스관이 있어서요 그렇게까지가 아닌데 이렇게 올려놓는 것은 무능한 정부가 네. 저 대기업들 세금 다 깎아주고 여기다가 몰아붙일 거라고 제가 누누이 예측했는데요. 그러고 네.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국민이 다 나오고 더불어민주당 뭐해? 난방비, 온갖 물가, 그리고 이 무자비한 잔인한 검찰들 네. 좀 문제제기 해. 윤석열 대통령 향해서 문제제기 좀 해. 왜 김건희는 수사 안 하고 이번에 보니까 김건희 엄마 최은순 주가 조작이 다 드러났던데 네. 그거 수사하게 해. 라고 요구하니까 네. 그날 이제 말씀도 좀 듣고 네. 이러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당내에서 민주당 당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혹시?
이상민 탄핵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 없습니다. 아니, 해야 내일 된다. 내일 집회 나가는 문제에 대해서. 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래? 근데 언론에서 몇몇 사람이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 이런 같아요. 이런 거죠. 네. 이런 내용을 좀 더 많이 그 전에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아. 그런 이야기인 거지. 윤석열 정부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원내 투쟁과 양날개로 네.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 보고대회를 한다. 이런 것에는 크게 이견이 없습니다. 당원들도 예. 내일 많이 나오겠네요. 어떻습니까? 당원들도 나와주시고 국민 네. 대국민 보고대회니까요. 네.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나와주시면 알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마침 2시에 그 유가족 협의회에서 그 광화문에서 그 뭡니까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100일 그 저 기념제를 열거든요. 저도 거기 네. 나가볼 생각인데 그거 끝나고 네. 우리 서영교 최고위원 보러 저도 나가보겠습니다. 같이 합류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유가족들 저는 민주당 당원은 아닙니다만은 네. 예 감사합니다. 유가족들 꼭 기억해 주시고 네. 국회 토론회 하는데 오셨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제가 가서 뵙고 말씀도 네. 나누고 국회에 오셨으니. 식사도 좀 하고 가시죠. 근데 식사 못 하시는데 아 그래도 같이 좀 하셨으면 해서 너무 기뻤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근데 하시면서도 많이 우시고 맞아요. 아니, 밥도 잘 못 드십니다. 그래서 그렇죠. 많은 국민들께서 좀 더 따뜻하게 위로해 네. 주신다면 네. 상처가 많이 아물지 않겠습니까? 네. 저희는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 그리고 책임자 처벌에 확실하게 네. 힘을 모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서영규 의원님 이제 최고위원회 또 들어가셔야 되니까. 네. 또 저희 한가할 때 한번 스튜디오로 제가 한번 모시겠습니다. 예, 의원님 시간 감사합니다. 되실 때. 네, 의원님 화이팅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댓글에 아주 채팅방에 아주 서영규 의원님 응원하는 글들이 팍팍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서울의 소리 감사합니다. 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김용민 이사장님 믿습니다. 네, 진행하겠습니다. 김용민 이사장님. 네. 예, 우리 서영규 최고위원님 전화 연결이 조금 늦어져갖고 김현 목사님이 시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교수님. 지금 어떻습니까? 서영규 최고위원 그 인터뷰하는 거를 지금 이제 우리 부조에서 보신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역시 네. 뭐 민주당의 의지가 살아있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네. 그리고 뭐 서영규 의원이 워낙 또 선명한 분이었으니까 네. 또 지금도 선명하고요. 네. 네. 그래서 앞으로 민주당이 결기 있게 나가지 않을까 그런 네.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좀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아, 어떻게 보셨죠? 네. 많이 늦었는데 이제 기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저는 지난 토요일이라고 보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서울중앙지검 출석한 그날이죠. 네. 일단 그 출석을 해서 검찰의 패를 다 봤지 않습니까? 아, 맞지. 예. 드디어 이제 검찰의 견적이 나온 거예요. 아하. 얘네들이 나를 억지 기소하려는구나. 근거도 없이 이렇다 할 어떤 그런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없이 네. 나를 기소하려 하는구나. 다 간파를 냈습니다. 그러더니 다음 회의 때 네. 내가 지금 뭐 조사받고 있는 것 이런저런 범죄 혐의를 쓰고 있는 것은 다 내가 대선에서 진 죄 때문이다. 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이 검찰이 네. 앞으로 추가 출석 요구를 할 때 응하겠다 그 차원에서 한 말이었는데 네. 향후에 그 검찰이 출석 요구 거부를 할 경우 네. 구속영장을 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연히 그 수순이죠. 그 네. 의도를 분수하겠다는 뜻도 있지만은 향후에 검찰의 무리한 드라이브를 모두 네. 정치 공작으로 네. 규정하겠다 이런 선언인 것이죠. 네네. 그러면서 장외투쟁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주목된 점이 있는데 네. 이재명 대표의 워딩 하나하나에 네. 그 의도가 다 읽힙니다. 양평 공흥지구 이게 김건희의 어머니와 본인이 이제 그 관여한 네. 이런 의혹 있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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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 의혹 네. 그리고 LCT 사건 그러니까 김건희와는 무관하지만은 국민의힘 지방정부가 그야말로 민간 사업자한테 몰아주다시피 네. 특혜를 베풀었고 또 그래 비리 혐의도 있었던 그 사업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걸 이재명 대표가 거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 카드를 꺼냈어요. 이거는 예. 주가 조작 등의 네네. 의혹을
이제 규명하겠다는 특검 카드인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참고 있었지만 이제 정치 공세에는 정치 공세로 맞서겠다.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네. 셈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예.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당내에서 좀 이런 점이 있는 것 같고요. 분명히 네. 이제 제가 서영규 최고하고 얘기했습니다만은 분명히 이제 내일 민주당에 나가면 네. 조중동 비롯한 전 언론이 제가 네. 봤을 때는 예, 예, 예. 양비를 또 얘기하고 막 그럴 거예요. 예. 무슨 민주당 내에서 뭐 그 네. 신중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네.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예, 예, 예. 아직도 여당 코스프레를 하고 있어요. 여당 코스프레. 아니 야당은요 왜 있냐면은 반대하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어, 야당의 의미가 그렇지 않습니까? 국정 운영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야당이 반대만 하느냐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잘 나가는 기업들 보면은. 레드팀이란 게 있습니다. 레드팀. 레드팀. 이 넛지의 그 공동 저자인 캐스 선스타인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네. 편향적 의사결정으로 발생하는 조직 내부의 문제 60%를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레드팀을 얘기했습니다. 여기는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누가 또 좋은 안이라고 내세웠는데 네. 어 그래 좋다 이걸로 가자. 이게 아니에요. 여기는 예.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기로 한 그 결정하려고 하는 그 방안의 맹점, 단점, 네.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이런 부작용들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반대만 하는데요. 그러면 이 경영자가 기분 나쁠 수가 있거든요. 예. 하지만 이 사람들의 견해까지 청취하고 최선의 대안을 만든다면은 그 실패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국정 운영도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 사실 이렇게 뭐 신중론 운운하는 사람 중에 예전에 노웅래 의원도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노웅래 의원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본인이 네. 그렇게 체포 동의안 회부되고 이랬을 때 검찰의 부당한 수사에 억울한 희생양이 되지 네. 않도록 도와달라면서 네. 의원들한테 호소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검찰 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부메랑이 이렇게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 이런 말을 했어요. 노 의원이 그런 얘기 했어요. 네, 지금 검찰 독재에 맞서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윤석열 검사 정권과 맞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중론을 운운하고 자빠졌어요. 네.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저 검찰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물론 검찰 조사 대상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저렇게 검찰에게 편들어주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나 자기 좀 봐줄까 네. 뭐 이게 진짜 이적 행위죠 지금 전선이 구축돼 있는 마당에 말이죠 네.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이런 인간들은 다음에 공천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검찰 독재와 맞서 싸워야 되는 것이고 그치. 그게 국민들 최소 55% 이상이 동의하는 바인데 여기에 역행하는 이런 행태는 이거는 민주당이 아무리 정당 민주주의를 그 강조한다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 전쟁이 났을 때는 그 사람들 얘기는 왜 밖에 나가냐 이거지 밖에 거리로 왜 나가? 지들이 나가기 싫으면 안 나오면 됩니다. 뭐 누가 나오지 말래? 누가 나오래? 아니 이거 저 그때 뭐 하여튼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네 그냥. 예, 아니 나오기 싫으면 나오지 마세요. 이거 뭐 아니 안 나온다고 뭐 불이익 준다고 했어요? 네. 아니 지금 이렇게 맞서 싸울 때 싸워야지 이렇게 당이 판까지 깔아줬으면 그럼 못 이기는 척하고 나와가지고 그 뭐 국민들과 한 편이 되든가 아니 일생에 지금 뭐 이것도 안 한다 저것도 안 한다 뭐하러 정치합니까 민주당에서 아, 그럼 뭐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사실은 이번 장외투쟁은요 네. 이재명 대표에겐 득이 있지만 뭐 민주당에겐 뭐 득이 없다 실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글쎄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저 민주당이 왜 야당이 됐습니까? 한마디로 이렇다 할 존재감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야당이 된 거예요. 지금 8알의 민주당 의원들 정말 당신들이 어떻게 배지 달았는지 한번 좀 복기해 봅시다. 네. 선거 때만 되면 평소에는 조용히 가만히 그냥 그 저 보수 정당과 어깨 동무하면서 그렇게 잘 지내다가 선거 때만 되면은 상대당을 악마화하고 나는 친노무현이요. 난 친문재인이요. 하면서 그 뒤에 숨어서 덕보려고 했단 말이죠. 이 실은 본인들 정체성을 보면 국민의힘에 가깝거나 정의당에 가까우면서 막 이럴 때만 뭐 친문재인, 친노무현 프레임을 이렇게 자기에게 씌우려고 했었어요. 네. 단언컨대 다음 대선은요. 네. 윤석열과 누가 가장 치열하게 잘 싸웠느냐 이 경쟁이라고 봅니다. 총선이요. 자, 총선도 그렇고 네. 대선도 그렇고 아, 아. 예. 그러니까 집요하게 윤석열 정권에게 탄압받고 그리고 짓밟혔다면은
그리고 싸워서 영렬하게 싸워서 어떤 존재감을 드러낸다면 그 사람은 다음에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습니다. 맞습니다. 총선이든 대선이든. 네. 아. 사실 저는 걱정됐었어요. 네. 그 윤핵관이 유승민, 나경원에 이어서 지금 안철수를 주저앉으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도 그렇더라고. 예. 만약 안철수가 여기에 결연히 맞서서 마침내 당권을 거머쥔다? 전 차기 대권에 안철수가 성큼 다가간다고 봅니다. 그렇겠네요. 예. 근데 만약에 굴복한다? 안철수가 여기에 굴복한다? 안철수는 끝이에요, 이제. 이건 앞서서 이준석, 또 전당대회 앞두고 유승민, 나경원이 차기 주자로서 자기 입지를 세울 기회를 스스로 박찬 거죠. 그냥 쫓겨나고 출마 불출마 선언하고 대표 불출마 선언하고 이거 자기의 입지를 세울 기회를 박찬 거예요. 이 세 사람은 아울러 그 지금 친윤 운운하는 자들은 윤석열과 함께 몰락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정신은 윤석열과 누가 더 용렬하게 치열하게 싸우느냐. 안철수 어디가 뭐야?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전당인데 간단하게 예상해. 지금 저는 안철수가 지금 현재는 가장 유력해 보이긴 하지만 글쎄요. 무려 한 달 남았습니다. 아, 모르는 건 어떤 변수가 한 달 남았어요. 한 달 동안에 안철수가 과연 견딜 수 있을까? 대선 때 뭐 저기 절대 중도 하차 없다? 이렇게 주장했던 안철수가 마침내 뭐 그냥 토론 끝나자마자 단일화 합의를 했잖아요. 제가 그 이튿날 아침에 그 단일화 합의 되고 나서 그 이튿날 아침에 차를 몰고 갔는데 아니 안철수 선거운동원들이 안철수 선거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차 윈도우를 내려가지고 어이 선생님들 안철수 사퇴했어요. 예? 사퇴했어요? 그 사람들 몰랐어. 그 사람들도 몰랐어. 자기 지지자들한테 뭐 설득은커녕 통보도 안 한 그런 사퇴를 하게 된 배경에는 뭐 안철수가 뭐 약점 잡혔거나 뭐 혹은 뭐 정말 거절할 수 없는 뭔가 당근을 받았거나 그런 것 같은데 한 달 동안 봐야겠군요. 근데 지금 윤핵관들이 막 공격하는 거 보니까 아, 이 사람은 지금 자기 대권에 관한 윤석열에게 뭐 확실한 언지를 받은 게 없구나 이런 것도 저는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 간단하게 저기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재명 개인 비리 때문에 장애 투쟁한다. 희화화될 것이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본인 얘기죠. 아, 본인 얘기. 개인 비리로 몰고 가는 게 사실 검찰이고 윤석열 정권 아니겠습니까? 네. 한동훈도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를 겁박하고 압박하고 있는데 개인 비리라. 개인 비리 좋아요. 개인 비리가 있으면은 당연히 책임을 지우고 또 정치인이라면은 당연히 그 어떤 지위에서 내려와야죠. 근데 뭐가 있습니까? 비리. 비리 혐의라는 게 과연 뭐가 있는지 저는 좀 설명을 하고 그냥 자기들의 일방적 주장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쌍방울 마치 그 대북 관계하고 연결되면서 하고 막 뒤집어 씌워 나이 드신 분들 좀 약간 헷갈려. 아니 그때가 이제 쌍방울이 뭐 북한에다 돈 보냈다는 게 2019년 1월하고 11월 아닙니까? 네. 11월이 어떤 때입니까? 이재명 그 당시 경기도지사가 9월에 판결을 받았습니다. 2심 판결. 뭐냐면은 이제 경기도지사 당선되자마자 지금 문재인 정권이었는데 경찰이 그 달려들어가지고 이재명 대표 탈탈 털었단 말이에요. 아마 박근혜 이명박 때보다도 더 아주 집요하게 털렸을 거예요. 제가 그 당시 기억을 해보면은. 그래서 내 건이 이제 기소가 됐습니다. 근데 1심에서는 다 이겼죠. 근데 2019년 9월에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하나가 네 건 중에 한 건이 유죄가 났는데 그게 벌금 200만 원 이상형이었어요. 벌금 200만 원 이상형이면은 못 나오죠. 향후 5년 동안 정치 못 하고요. 그리고 경기도지사 선거 때 썼던 돈 30억 내지 40억 다 토해내야 합니다. 개인이. 그냥 망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무 그냥 뭐 더 말할 것 없이 그냥 주저앉는 겁니다. 그 와중에 자기 대권 플랜을 가동해서 그리고 좀 믿을만한 기업도 아니고 현대아산 같은 믿을만한 기업도 아니고 꾸준히 뭐 대북 사업을 했던 현대아산 같은 기업도 아니고 깡패 기업으로 지금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그 사람이 뭐 전에 그 출신이라고 그 깡패 기업이라고들 얘기해야 돼요. 뭐 쌍방울을 통해서 보냈다? 믿을 수 없는 사람한테? 이거는 소설을 써도 너무 좀 삼류 소설입니다.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할 때는 과학적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윤석열 패거리들이 하는 수사는요, 과학적 수사가 아니라 문학적 수사. 아, 소설적. 소설을 쓰고 있는 논픽션 수사? 그것도 삼류 소설이에요. 삼류 소설. 그래서 이게 좀 이렇다 할 비리 혐의를 갖고 문제 제기한다면 저도 열린 마음으로 그걸 경청할 텐데 도대체 이재명이 무슨 혐의가 있다는 겁니까?
근거를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리고 1년 반을 털었어요. 1년 반을 털었는데 진짜 뭐가 조금이라도 나왔다면은 아니 뭐 더 주저할 거 뭐 있습니까? 얼른 플레이할 거 뭐 있어요? 바로 그냥 구속영장 그렇지. 청구하면 될 거 아니에요? 못해가지고 지금 쩔쩔매고 있으니까 엄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자, 우리 천공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사장님, 천공 뭐 개인적으로 아세요 좀? 제가 알 리가 없죠. 윤석열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래요? 예. 이 사람이 이제 보름 났어요. 예, 천공을 떠나서 네. 이 뭐 이건 윤석열만 이렇게 뭐 주술적 무속에 이렇게 심취하고 네. 그런 게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대단히 많은 검사들이 승진 때만 되면 목을 매거든요. 그러니까 역술인 그 용하다는 역술인 찾아가는 그 집 문턱이 다 달아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사철 지나면은 그 문턱을 다 갈아 치운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예. 네. 그만큼 역술인 무속인에 대한 의지가 대단한데 네. 윤석열은 저 천공인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분명한 거는 그 TV 토론 회 때 2021년 네. 그 대선 TV 토론 회 때 이거. 이미 오래 전에 천공과는 관계를 청산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십시오 이게 언제입니까? 2022년 3월 1일 아니에요? 그 육군 참모총장 한남동 거기에 그 천공이 나타나서 그 공간을 둘러보더니 여기는 아니다. 딴 데로 가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게 전에 김종대 전 의원이 밝혔던 바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은 김종대 전 의원의 이야기만 있었을 뿐이지 그동안 뭐 전혀 뭐 추가로 뭐 증언이 나오거나 증거가 네. 나오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네. 육군 참모총장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으로부터 천공이 그 공관에 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 네. 그 당시 국방부 대변인이죠. 그렇죠. 예. 남영신 또 참모총장은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었고 부승찬 전 대변인이 그렇게 또 밝혔고요. 네. 책으로 곧 낸다고 합니다. 책 오늘인가 내일인지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승찬 대변인 발언이 나옴으로써 이 상황이 그 급격하게 변했는데 일단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좀 진실이라고 단언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이 2차 전언이라는 얘기죠. 1차 전언은 그 최초로 전언한 사람은 바로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아니겠습니까? 육군참모총장이 화장실에서 부승찬 대변인한테 천공이 왔다더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1차 전언이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땐 경악할 노릇이 네. 그리고 2차 전언은 바로 그 육참총장으로부터 들은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 그분이 이제 그 전에 김종대 의원한테 얘기를 했고 김종대 네. 의원이 그걸 또 얘기했으니까 그건 3차 전언이 되겠는데 네. 2차 전언을 한 부승찬 대변인이 이제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2차 전언이 됐습니다. 근데 진실을 규명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그 공관 CCTV의 그 보존 기한이 30일이라고 합니다. 이미 지났죠. 또 설령 있다고 한들 국방부가 그 공개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공관 책임자 네.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한테 보고했다는 그 공관 책임자가 지금 군에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은 이 진실 규명하기는 또 쉽지 않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네. 드는데 다만 출입일지가 있다는 점 요 점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최초 보도한 언론이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네, 부승찬 대변인의 실명을 까면서 이걸 보도한 언론이 뉴스토마토인데 뉴스토마토가 대통령실 사정에 정통한 인사의 증언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대통령실 사정에 정통한 인사다 이러면은 누군지 참 찾기 힘들 텐데 뭐 선수들은 다 알죠. 대통령실 사람이라고. 아... 예.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대통령실 사정에 정통한 사람을 그렇지. 뭐 외곽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만 이제 특정되는 걸 두려워하니까 대통령실 사정에 정통한 인사의 증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 나오는 얘기가 부승찬 그 대변인이 들었을 때 거기에 그 남영신 총장 네. 그리고 윤핵관에 누가 하나 있었다. 국회의원. 국회의원 하나 있었다. 그 윤핵관의 국회의원도 윤 씨라는 소문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아, 예. 그래야 소문이죠. 예. 윤 씨 뭐 여러분 다 떠오르시는 네. 분 저희가 뭐 모르니까 실명을 밝히기는 어렵죠. 예, 예, 예. 그 하여튼 그, 네. 그 의원의 동선 파악이 가능한 뭐 휴대전화 위치 추적이라든가 뭐 자동차 사용 기록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진실에 다가갈 의지는 있는데 여지는 있는데
이거는 검경의 수사 의지와 또 직결되는 문제라고. 안 하겠죠. 대통령이 그런 일 없다. 허위 사실을 고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부승찬 대변인이 그 자기가 대변인으로 있으면서 거의 일기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남영신 총장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기록한 파일을 갖고 있는 거예요. 파일의 작성 일자가 바로 그 시점이고 최근이 아니라. 그러니까 측에다 내고 공개하는 거구나. 네, 지금 그렇습니다. 자신 있으니까. 그 적어도 적어도 좀 대통령실이 김종대 전 의원을 고발한 거는 뭐 이거는 뭐 죄가 될 수가 없어요. 네, 아무리 김종대가 미워도 왜냐하면 이분이 뭐 저 지어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당시의 국방부 대변인으로부터 들은 얘기고 명확한 거지. 사실. 또 남영신 총장 입장이 좀 명확하지 않은데. 남영신 총장은 이러고 있어요.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소설을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 부인하는 그런 스탠스는 또 아니라는 거예요. 기자들 전화를 안 받고 있고. 예. 아니 또 아니라면 아니라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야 그래야지. 예. 그 지금 또 일국에 육군 참모총장 좀 지냈으면은. 네. 군의 그 최고 사령관 지위까지 올랐으면은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명명백백히 밝히는 게 지금은 이제 뭐 그 직을 내려놓은. 전 육참총장이라 하더라도 그게 책무 아닙니까? 의무 아닙니까? 근데 이 사장님, 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끼리 아니라 그러니까 네. 뭐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사실이 나오고 이게 보도가 되고 당시에 국방부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만 봐도 천공이 또 뭐 갔는지 안 갔는지 우리 눈은 못 봤지만 네.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천공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예, 예. 그 사람이 공간에서 이거 여긴 아니야 육참공간 아니야 딴 데로 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게다가 이 천공이 뭐 이게 이 사안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까? 맞아요. 예. 아니 저 천공 본인 육성으로 윤석열에게 출마를 권유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인수위 시절 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네. 육참총장 공관 방문 논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그 천공 말 한마디에 비행기 출발 시간이 변경되고 맞아요. 예, 예. 영국 조문 외교 당시요. 또 조문 외교 당시에 시신을 보지 않는 네. 그런 조문을 하지 않는 그런 그 결정의 그 배후에 천공이 있는 것 아닌가. 또 이태원 참사, 맞아요. 화물연대 파업 진압 네. 뭐 이렇게 그 전반적으로 이 대한민국 주요 현안에 천공의 지시가 있었다. 이런 의혹이 끊임없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명쾌하게 해명되지 않고 그냥 부인하고 쌩까고 그냥 뭉개고 마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넘어갈 일입니까? 아니 일개 도사라고 한다는 그 천공한테 국정이 좌지우지 된다면 이거 정말 큰일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또 천공에게 굉장히 의지하는 걸로 의심이 되는데 뭐 유튜브 말이죠. 봤다는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글쎄 말이에요. 그런 천공이 말이죠. 예컨대 어느 날 갑자기 지금은 북을 공격할 때다. 그러면서 공격하라고 한다면 그 진짜 그렇게 해서 그 말을 따른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국정농단에 대해서 엄벌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 거고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지 않은 사람이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정말 또 그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이 임명한 사람이 권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국가는 또 헌법은 또 법률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천공이라는 주술인에 의해서 지금 실제로 공관하는 것까지 그렇습니다. 부승찬 대변인이 얘기한 거니까 예. 기자님 목사님 이사장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례들 이런 거 봤을 때 일단 그 저희 그 제가 네. 이사장으로 있는 평화나무에서 네. 천공 방송을 매일같이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최근에 했던 말 소개를 해드릴게요. 천공이 한 말입니다. 기부하면은 어려운 사람들이 개돼지가 된다. 이런 말이 하나 있었고요. 아픈 사람, 망한 사람은 설날 명절에 찾아가면 안 된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못하면은 목숨을 끊어야 한다. 이 사람이 제정신인가요? 지금 들어보신 내용 어떻게 예. 느끼십니까? 이 제정신이에요? 이런 인간한테 그 이 심리적으로, 심정적으로 의지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대한민국은 지금 그야말로 빙판길에서 악세를 밟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염려되는 거는 사람들이 천공이 지배한다, 천공을 따른다 이런 걸 사람들이 피피피 웃을 수도 있단 말이. 네. 근데 이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단 말이. 이게 두려운 거야 지금. 예. 그 지금 그래서 언론이 이걸 맹렬하게 네, 맞아요. 마저 묻고 그래야 합니다. 그 아마 언론은 아마 이럴 거예요. 야 2차 전환에 불과한 건데 그걸 뭐하러 그걸 보도하니? 그러는 언론한테 내 한마디 하겠습니다. 어? 그 저 남욱 유동규의 전원만으로 진실을 주장하고
이재명을 악마화하고 어? 김만배 씨가 부정하고 있잖아요. 김만배로부터 들었다는 얘기인데 김만배 씨는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원한 남욱 유동규의 말을 쫓아가지고 졸졸 쫓아다니면서 그게 진실이냐 보도한 언론들 그 검사들 당신들은 뭡니까 도대체? 이런 언론과 검찰의 태도를 보면서 네. 이건 진짜 레드팀이 하나도 없구나. 이제라도 야당이 나서서 그 레드팀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잘, 뭐, 오늘 못 다하신 말씀. 아, 예, 예, 뭐 다 했습니다. 이 금요일 날 바쁜 시간에 항상 와주셔서 날씨도 추운데 네. 저희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를 빛나게 해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김봉신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저 김봉신 대표님과 제가 약간의 밀담을 나눴는데 청공 문제 어떻게 생각하냐고 지금 아, 예. 폭발적인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렇죠. 2월 2일 아르고스에서는 청공 관저 개입이 그 키워드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요? 예, 예. 2월 2일로 그게 예예 예. 언론에서도 다뤄지고 하면서 네. 이게 그런데 이제 여론에는 이번 주 여론에는 반영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다음 주에는 반영될 수가 있을 텐데 이게 약간 그 뭐랄까요 정치인들이라든지 공직자가 아닌 분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개입한다 이게 국정농단으로 이어졌던 그런 저 트라우마가 좀 국민 많은 국민 분께서 가지고 계셔서 이게 세게 터지면 정부 여당에는 악재죠 큰 악재라고 봐야죠. 그런데 예. 그걸 뭐 그런 일이 없다라고 또 뭐 부승찬 대변인까지 고발하겠다 그러지 책으로 냈는데. 예예. 예. 있는지 없는지는 네. 또 밝혀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관계자들의 발언도 되게 중요할 거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들이 제가 보기에는 계속 터질 것 같아요. 지금 이게 터지면은 약간 상승 아주 미세하게 상승 기류를 탔던 국정 긍정률이 굉장한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죠. 자 오늘 우리 이제 김봉신 대표님의 데이터 분석 먼저 저거 아르고스부터 봐야죠. 예예. 예. 네, 아르고스 네, 좀 띄워주십시오. 예. 예. 네. 예예 예, 뒤에 떴는데요. 아 뒤에요. 예예. 예, 예. 보시면 이제 난방비 폭탄이 이게 네. 일주일입니다. 1월 네. 26일부터 2월 네. 1일까지 일주일간 네. 244만 6천 건 6천여 건 봤을 때 네. 네. 예, 아, 예, 크게 떴습니다. 난방비 네, 폭탄이 네. 이제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뭐 선거법, 제시카법, 영국관리법 이런 순인데 네. 아 난방비 폭탄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2월 1일 수요일 하루만을 보니까 네. 1등했던 키워드는 대북 송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난방비 폭탄이 워낙 커지니까 좀 뭐랄까 언론에서는 다른 이슈가 좀 이렇게 좀 들어오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난방비 폭탄 요 화면에 다음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네. 예예. 예. 이게 언급량 추이가 폭발적입니다. 예. 폭발적인 게 지금 예. 그 1월 26일부터 2월 1일까지와 네. 그 전에 한 주를 비교해서 예. 보시면은 네. 이게 17,752건으로 아르고스 기준 키워드 일주일 기준으로 해서 상당히 네.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게 예. 아, 이렇게 몇만 건으로 되는 게 쉽지 않죠. 예. 보통 보면은 지난번에도 몇천 건 수준에서 1위 하기도 했는데 난방비 폭탄은 지금 17,752건으로 1위 상당한 그 언급량입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난방비 폭탄은 지금 다른 이슈가 막 이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북 송금이라든지 뭐 그런 게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 이슈를 덮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난방비 폭탄 문제는 계속해서 이제 크게 언급이 될 확률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다만 날씨가 풀리면은 또 난방비가 줄겠죠. 그래도 가스값 그렇죠. 근데 가스 이제, 지금 전기값 오르지. 예예. 또 뭐 대중교통 택시비 오르지. 대중교통 그러니까 누군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 남미의 어떤 국가가 몇십 원 수준으로 올랐을 때 네. 아, 폭동이 일어나고 예예 예, 국가가 막 흔들흔들했는데 뭐 지금 우리나라는 몇백 원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하는데 이게 상당한 충격이 될 거다. 아, 예를 들면 예, 서울에 출퇴근하신 분들이 수도권에 사신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300원, 400원 오르는 게 아니라 예 두 배 이상 뛸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3,000원 갖고 왔다 갔다 했다. 그럼 6,000원이 되는 거. 왕복하면 하루에 교통비가 12,000원이 떨어지죠. 그렇죠. 12,000원. 그러면 6,000원이었는데. 예. 식사의 질과 양이 달라지는 거고요. 커피 드셔야 될 분들이 이제, 거지, 이제 뭐 물 드셔야 되죠. 뭐. 도시락 싸 갖고 다녀요. 예, 예. 뭐 그런 삶의 질이 확 떨어지는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고. 당장 그 소득이 이제 증가하기는 어려울 테니. 네. 그래서 제 생각엔 이게 난방비서부터 시작해서 물가 이 충격이 금리까지 이제 겹치면 네. 아, 이게 서민들의 그 민생고가 어마어마하게 좀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곳곳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여론에. 지금 예, 예. 야당에서 추경하자 그러는데 예. 여당에서는 주저주저하고 있고 여야가 바뀌어 버렸어 지금. 왜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좀, 예, 예. 이해를 못 하겠어 도대체. 그 정권이 위해서. 정권이 위험한 얘기거든. 예, 예. 맞습니다. 서민은 당장 먹고 살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직접적인 어떤 지원이 바로 있어야 되는 그런 계층이고요. 저는 서민뿐만 아니라 이제 중산층도 고통이 점점 확산되고 예, 있고요. 예. 예, 이게 지금 뭐 20~30만 원 하던 관리비가 예. 아파트 같은 경우 예, 맞습니다. 공동 50만 원, 60만 원 하고 다음 달 2월 달에 더 나올 거예요 예. 이게. 그리고 이제 거기에 예, 지난번에도 이제 언급. 했는지 모르겠지만 4분기가 역성장이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역성장이었습니다. 예, 경제가 지금 뭐 몇십 분기 만에 최악의 상황이다라고 되고 무역 적자가 지금 누적됐다고 하는데 추경호 그 저 부총리 뭐 그분은 이게 좀 완화될 거다라고 하는데 그 기대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정부에서라도 뭘 풀어서 방금 말씀하신 그 추경을 풀어서라도 일단 급한 불을 꺼주셔야 좀 이래야 서민들이 먹고 살고 또 경제와 관련해서는 무조건 세금 감면이다. 그게 과연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세금 감면보다는 좀 다른 형태로 좀 무엇이 좀 있어야 되지 네. 않나 싶은 생각이고요. 이 난방비 폭탄 이거 하나만으로 봐도 경제적인 충격이 지금 어마어마하지 않겠느냐라는 네. 교수님 항상 걱정하시는 바로 그 이슈 같습니다. 지금 네. 서민들 예 예. 그동 예 다음 이슈 넘어가시면 연관어인데요. 이 난방폭탄과 네. 관련된 연관어가 취약계층, 폭탄, 에너지, 아, 가스요금, 야 이번에 서민 다. 아 안타까운 그런 키워드들이 연관어로 확 떠오르고 있습니다. 윤석열보다 민주당이 더 크네요. 예. 이거는 이제 민주당이 이야기하기를 할 때도 이제 민주당이 이제 포함이 되기 때문에요. 네. 민주당의 주장도 섞여 있는 내용입니다. 아, 그렇게 되는 예, 거군요. 그렇습니다. 다음 볼까요? 네. 예. 다음을 보시면은 이제 네. 하루입니다. 하루 아, 동안. 어제 하루인가요? 예, 예 12시까지. 어제 하루입니다. 예. 네. 23시 30분까지 네. 0시부터요.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보시면은 뭐 윤석열, 이재명 있는데 김건희가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그게 그런가요? 예, 뭐가 있었나? 그리고 김건희? 일본 밑에 중간에 윤석열 오른쪽에 일본 있죠? 네네. 그 밑에 이상민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언론에서 이렇게 키워드로 잡혔는데 그래서 언급량을 보시면은 네. 자 넘어가 주시면은요. 자 이거는 와. 제가 정치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게 전체로 뽑으니까 이게 명수가 잘 안 나와서 예. 정치 쪽으로 한번 더 뽑아 저 좀 봤는데요. 그랬더니 세밀하게 나옵니다. 윤석열 3등이네. 예. 이재명 김건희가 나왔죠. 그 바로 밑에 이상민 나왔습니다. 박홍근 뭐 어쩌고 나오는데 자 여기서 오른쪽으로 살짝 또 눈을 돌리시면 장소에서요. 북한이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북한이 떴습니다. 1위로 정치 쪽에 자 여기서 이제 이 느낌은 좀 어떻게 보실지 한번 넘어가시면 제가 먼저 이제 윤석열 해서 잠깐만요. 예. 김건희가 3위를 차지했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김건희가 정치로 취급받는 거 아니에요? 저 그런 판단이 드는데 그렇죠. 분류는 이제 김건희 여사는 정치인이다라고 여성분들 오찬했다, 뭐 대구 서문시장 갔다, 뭐 그런 분들이 나타나면서. 예,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고요. 무려 3입니다. 또 이상민 장관, 예 이렇게 야당의 원내 대표보다도 언급량이 좀 많게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예. 국민들이 예, 보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렇게 됐을 때, 예, 뉴스 검색을 한번, 뉴스는, 이거는 뭐, 그, 순간 뉴스인데요. 네. 예, 보시면은, 윤석열로 검색했을 때는, 네. 아무래도 윤심팔이, 윤임 후보, 불붙는 윤심 논란, 이게 전대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라는 건데, 기대하기로는 윤석열 이렇게 나왔을 때, 뭐, 서민 정책, 이런 게 좀 나오면은 참 이게, 국민적인 행복도에 좀 영향이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텐데
안타깝게도 윤석열 대통령으로 검색되는 요 언급량에 연관되는 이 뉴스들이 많은 게 정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당의 전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 이게 조금은 서민 삶과는 좀 유리되어 있는 많이 유리되어 있는 많이 유리되어 있는 네. 내부 권력 투쟁만 하는 거니까 뭐 그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심사는 김건희 김건희 여사입니다. 자 여기 잘 보시면은요 여기 민주 김건희 특검 이상민 파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김건희 이상 이게 이제 위에 걸려 있는 여섯 개의 언론 뉴스를 이렇게 보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김건희 그 뉴스 검색이지 않습니까? 아. 같은 시간대에 이상민하고 넘어가 주시죠. 이상민 똑같아요. 뉴스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3위. 김건희 여사 지금 3위로 아까 정치에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상민은 4위잖아요. 4위지 않습니까? 그게 뉴스가 똑같습니다. 그건 뭐냐?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 이상민 파면을 요구했다라는 이 뉴스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거는 맞죠. 그러면서 민주당이 정치 투쟁으로 좀 이렇게 좀 많이 하고 있다더라라는 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관심도를 끄는 거네요, 국민들의. 예, 예. 제가 언젠가 교수님께 말씀드린 거는 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 뉴스 있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서 대외 활동은 그 지지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국힘을 좀 좋아하시고 국민의힘을 좋아하시고 대통령을 좀 지지하시는 그런 분들이 좋아하는 뉴스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대외 활동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민주당을 좀 많이 뭐 지지하시고 좋아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은 논문과 관련된 것, 또 뭐, 주가 조작 의혹 뭐 이런 그런 의혹과 관련된 뉴스를 더 좋아하십니다. 네. 이렇게 이제 갈려 있죠. 그런데 지금 언론에는 김건희 이상민 같이 등장하면서 민주당과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아 민주당이 전국을 나름대로 좀 끌어가는 역할도 하는 거네. 이제.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을 포커싱을 하면서 또 다른 측면에서는. 뭐 난방비 폭탄 이렇게 터질 때에 아니 예. 민주당도 그러면 정치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 그래서 요런 김건희 특검 이상민 파면이 뭐 이상민 저 이재명 방탄이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맞추는 그런 포커스되어 있는 뉴스도 등장을 해서 네. 역시 뉴스에서는 지금 정치 투쟁과 관련된 내용이 더 많이 나오고 있고 네. 그러면 난방비 폭탄이라는 것들은 그러면 앞으로 언론에서 그러면 사라지는 거냐? 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상황에서 하나 더 제가 봤습니다. 네네네. 장소에서 오랜만에 네. 북한을 좀 가장 많이 나와서 찍었습니다. 네. 북한으로 찍었더니 오 맞네. 김성태 아, 예. 많이 나왔죠. 김성태 좋다. 요 얘기 여기 이제 이재명 이렇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2월 1일 하루로 보면 아르고스에서도 키워드 1위는 대북송금이다. 그러면 그 일주일 동안 가장 많았던 거는 예 말씀드렸다시피 난방비 폭탄입니다. 그런데 대북송금이 갑자기 떠오르고 북한이 떠오르고 있는 이런 언론 흐름입니다. 지금은. 검찰 물토리가 성공했네. 정치적으로 봤을 때. 아, 예. 뭔가 좀 뭐랄까 이슈가 지금 뭐 흔들리고 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많이 이 문제에 관해서 민주당이나 이재명 예. 대표가 확실하게 얘기를 더 진전시켜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드러나네요. 예, 네, 맞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어떤 거 준비하셨죠? 예, 예. 여론조사입니다. 한국리서치 예. 여론 속의 여론인데요. 네. 이 2주에 한 번꼴로 조사되는 이 여론 속의 여론은 한국리서치에서 한국리서치에서 진행을 하는 온라인 조사입니다. 네. 예. 1,000명 정도 조사를 하고 있고요. 항상. 네. 그리고 요게 매달 경제 그리고 안보 네. 여기에 대한 평가 그리고 전망을 섞어서 네. 지표화해서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이 가정 경제 인식 지수거든요. 가정 경제. 가정 경제. 위에 보시면은 경제 상황이 좋다, 좋지도 않다, 나쁘다 이게 있는데요. 네. 이게 나쁘다와 좋다의 격차를 이거를 지표로 놓고 그게 이제 경제 상황 평가. 표의 밑에 부분은 경제 상황 전망. 그래서 밑에 차트를 보시면은 초록색은 전망, 맨 밑에 있는 건 평가, 중간에 있는 게 그래서 인식 지수입니다. 천천히 좀 살펴보죠. 아, 예, 예. 네, 나의 가정 경제 상황 평가는 어떻게 나타납니다? 이게 중요한 예. 아주. 네. 아주 중요하죠. 네. 나쁘다가 47. 좋다가 9%에 불과합니다. 요 격차가 마이너스 38인데. 네. 그게 밑에 있는 좀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경제 상황 전망?
평가입니다. 아, 평가. 예. 전망은 평가보다 조금은 좋습니다. 아, 전망은 사람들이 좀 희망이 섞이는 거죠. 아직은 그렇다는 건가? 아, 예. 그런데 평가가 마이너스 38인데 이게 지금 2018년 이후 최악이다라고 한국 리서치가 발표했습니다. 2018년 이후 최악이다. 최악이다. 예예. 예. 가정 경제 평가가 너무 힘들다. 굉장히 심각한 얘기. 심각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보통은 이게 뒤에 이제 그게 있습니다. 국가경제평가가 있는데요. 네. 그게 더 악화되어 있거든요, 원래. 아, 예. 그러면 사람들이 국가경제가 어떻느냐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가정경제는 어쩌냐고 물으면 아유, 글쎄요, 뭐 좋지도 나쁘지도 않죠. 이렇게 좀 약간 좀 빼는 겁니다. 왜냐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경제가 나쁘다고 하면 내 책임인 것 같기도 하고 하니까 그렇지. 약간 좀 뭐랄까 응답을 아 굉장히 나빠요 막 이야기하기가 좀 저항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이후 지금 최악 상황입니다. 2018년에 뭐가 있었죠? 그때 안 좋았나 그렇게? 2018년은 저 굳이 안 좋을 거는 없었죠. 예, 굳이 안 좋을 거는 없었는데 예, 당시에는 뭡니까 저기 뭐 한반도 평화 있었고 그다지 뭐 나쁠 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금 이제 김봉신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설문을 했을 때는 나쁘다라고 쉽게 얘기가 어렵지. 내가 그래도 그런 뭐 좀 클래스가 내려가는 그런 느낌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이 정도라 그러면은 이제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뭐 예를 들면 서민 일반 서민층이 아니라 그 중간층이라든가 그 위에 층들도 굉장히 경제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접적으로. 예. 2018년은 이제 그때 소득주도 성장 문제로 이제 좀 언론과 그 문재인 정부가 좀 네, 공격을 많이 받았죠. 공격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그 다음에 공정 경제 이렇게 가려고 했던 게 좀 힘들게 됐었는데. 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음 국가 경제 인식 지수 볼까요? 네. 국가 경제에서는 이건 더 심각하죠. 그래요. 밑으로 완전히 깔렸습니다. 마이너스 81. 나쁘다라는 응답이 84 나온 거죠. 와. 물론 전망으로 따지면은 전망은 아, 더 좋아지겠죠라는 네, 게 네. 예, 더 있습니다. 네. 하여간 평가보다는 전망이 좀 낫습니다. 모든 지표에서요. 예, 모든 지수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진보 성향자들은요. 네. 진보 성향자 중에서는 요거는 제가 이제 표를 저만 보고 있는데 네. 지금 이 구조는 똑같습니다. 맨 밑에 깔려 있는 게 예, 평가입니다. 평가가 밑으로 쭉 깔려 있죠. 네. 언제부터입니까? 지난해 6월서부터 지금까지 국가 경제가 밑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 지표로. 국민들 심리에서 국가 경제는 지금 거의 바닥 상태로 지난해 6월 5주서부터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진보 성향자 중에서 92%가 나쁘다. 국가 경제가. 중도 성향자 중에서도 85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평균하고 비슷하죠. 중도 성향자 중에 85라면 사실 이거를 이 여론조사하는 분들은 이제 대다수라는 표현을 잘 안 쓰긴 하는데 85, 90이면 사실 다수죠. 예, 다수가 나쁘다라고 지금 국가 경제에 대해서 무려 이게 조금 더 지나면 이제 1년 되는 건데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뭔가 이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정부 측면에서 좀 뭐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네. 지금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나쁘다가 84 하여튼 예. 보수 쪽에서는 얼마나 데이터가 나와요? 보수 중에서 77이 와. 예, 77%가 국가 경제가 안 좋다. 굉장히 나쁘다. 불안해하고 있는 거네요. 굉장히 나쁘다.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예, 예. 국가 경제에 대해서 맞습니다. 기대와 전망도 잘 안 보이는 거죠? 예, 예. 아까 가정 경제에 대해서도요. 네. 예, 예. 나쁘다가 보수의 38이니까 적지 않습니다. 예. 좋다. 보수 중에서 보수 성향 유권자 분들 중에서도 네. 좋다는 분들은 13%에 불과합니다. 나쁘다가 훨씬 많죠. 거의 3배 가깝습니다. 저희 그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에서도 경제 전문가들 좀 자주 좀 모실라 그래요. 예, 맞습니다. 굉장히 지금 이제 심각한 것 같아서 하, 참 알겠습니다. 예. 네, 말씀 마지막으로 이제 국가 안보와 안보. 관련된 인식 지수인데요. 네, 네, 네. 이게 또 충격적입니다. 그래요? 예,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왜냐하면 이게 지금 평가가 있고 이것도 역시 전망이 있는데요. 네. 평가에서 좋다가 11밖에 안 되고요. 네. 국가 안보가 나쁘다가 59입니다. 10명 중 6명이 나쁘다. 그래서 마이너스 48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48. 지금 보시면 이 차트를 보시면 오른쪽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아, 그러네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주황색 밑에 있는 차트가 오른쪽으로 뚝 떨어졌죠. 네. 예. 이게
지금 몇 년 만에 최악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난방비 폭탄이라는 게 일주일 내내 굉장히 언급이 많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아르고스에서 잡혔을 때, 예, 2월 1일 수요일 날 대북 송금 문제가 확 터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달인가요? 뭐 간첩 사건도 터지고 자꾸 이제 북한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자꾸 그 강경 대응 발언이 나오고 했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예. 계속 나오고 그리고 이제 외국 가셔서도 또 주적관이 이제 나오고 뭐 이란. 좀 다른 나라 관련해서도 뭐 이란이 적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네. 하는데 또 북한이 적이다라고 또 거기서 나왔었거든요. 이런 거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국민들 불안하게 만드는 엄청 건가요? 이게 불안하다. 안보가 나쁘다라는 걸로 지금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그러면 난방비 폭탄이라든지 뭐 이런 그 뭡니까 생계형 이슈를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이게 이제 눌러지지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재명 갖고 안 되는 거지 예를 든다. 그러니까 이재명으로 안 되니까 이재명 이슈 중에서도 지금 대북 송금이 나온 거거든요. 이게 이제 다른 게 있다가 대북 송금이 나오고 북한 때리기가 되고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다수 국민께서는 지금 불안하다. 불안하다 이렇게. 안보가 나쁘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요. 지금 제가 지금 표로는 저만 보고 있는데 이게 표가 너무 숫자가 빡빡해서 이게 나쁘다가 59라고 나오는데 20대에서 63 나왔습니다. 와. 당장 불안한 겁니다. 이게 만약에 국지 도발이라도 터지면 20대에서는 그러면은 무섭죠. 가야 되니까 전쟁 나가야 돼. 그럼요. 지금 이미 전방에 투입되어 있는 장병들이 목숨이 위태롭고 또 뭐 전역을 했다 하더라도 예비군에 있지 않습니까? 그치. 여기 지금 학생 중에서도 상당히 많아요. 63%가 국가 안보 상황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거는 서울에서 63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수도 서울에서. 이게 벌써 이제 나쁘다. 아니 북한 드론이 여기까지 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바뀌니까 5년 만에 북한 드론이 여기도 오고 저는 이 부분을 대통령실에서도 좀 국민 다수가 지금 평화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봐주셔야 된다. 자꾸 전쟁을 언급하시기는 지금 아니다. 이런 거는 국민 여론에 굉장히 안 좋게 반영이 되고 있다. 국민이 불안해한다. 불안해하고. 불안. 있다. 그게 진중한 이 불안이요. 민생 불안이 이런 안보 불안까지 있으면은 요거 증시에 또 악영향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러면은 곳곳에서 지금 나쁘게 되는 겁니다. 경제 상황이. 지금 지난 분기가 역성장인데 안보 네. 불안까지 가중이 되고 네. 증시에 마이너스 반영이 되고 그러면 자본이 빠져나가고 그럼 그거 고스란히 우리 기업들의 손해가 되고요. 그러면은 서민, 중산층 이거는 뭐 삼중고가 되는 거죠. 굉장히 안타까운 여론이 지금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이거 지금 보수 성향이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쪽은 어때요? 이분들 중에서도 절반인 50%가 경제 상황이 나쁘다라고 평가를 하고. 안보 상황. 안보 상황이요? 지금 나쁘다라고. 그분들도 불안하게 생각하죠. 불안하게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보수 성향자이신 분들 중에 일부는 네. 약간 좀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안보가 나빠지면 이게 이제 좀 위험해지는 거죠. 네. 네 경제가 반영이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보셔야 된다. 예. 이거 한국리서치 조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몇 년 만에 최악으로 나왔다, 이거는. 예. 이거는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게 지난 6월 달에 이렇게 밑바닥을 갔으면 한 번은 이게 이제 좀 극복이 돼야 되는 그런 또 새해도 됐지 않습니까? 연말 연시에 뭐 좋은 기대가 좀 있어야 되는데 성과도 안 좋고 4분기 성과 최악으로 나왔죠. 무역 적자 최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난방비 폭탄 터졌죠. 물가 인상 나온다고 하죠. 그 상황에서 안보로는 강경 대응으로는 덮여지지 않는다가 지금 이 한국리서치 여론이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재명 검찰 조작 수사 검찰 파리로는 안 되는 거지 이게. 네, 이재명 지금 이제 그것만 기대한 거야. 문재인 이재명 때리잖아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좀 다른 게 나아졌으면 한다라는 국민분들의 어떤 기대감이죠. 어떻게 보면 희망이 될 만한 거를 좀 정부가 좀 만들어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재명을 이제 대장동하고 뭐 하다가 이제 대북 송금 또 나왔는데 이걸로 지금 이런 불안감을 덮을 수 없다라는 거죠. 김봉신 대표님이 자료 보시고서 좀 놀랐습니다, 이거. 오늘 아주 톤이 높으신 것 같아요. 아, 예. 한국리서치가 굉장히 조사를
촘촘하게 하는 그런 기관인데 아, 이런 그래요? 결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홍수의 2주마다 합니까? 2주마다 이제 여론 속의 여론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기획조사로 좋은 내용 많이 담고 있는데 한 달에 한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나올 때마다 보고 있는데 저는 놀랐습니다. 이게 자주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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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갤럽이 나오죠? 갤럽은 오늘 뭐가 나옵니까? 오늘 갤럽이 나오면은 이제 2주 만에 국정 긍정 부정이 나옵니다. 아 갤럽 1주마다 하지 않나요? 지난주 아 거기 쉴 연휴로 때 딱, 예, 연휴 때 쉬지 거기 예. 좋은 직장이 하여튼 연휴 때 쉬어야 됩니다. 아. 그리고 연휴 때 조사를 하면 이게 좀 출렁하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영향이 있고 해서 예. 지금 김봉신 대표님이 그 소속돼 있는 회사가 저요? 두 개 아니에요? 예예예 예, 예. 조원 C&I에서 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디는 대표 아니십니까? 예예 예. 메타보이스에서 대표로 아. 주로 거기서는 어떤 여론조사들을 많이 하십니까? 메타보이스는 이제 정성 조사 같은 걸 하기 때문에 정성 조사가 뭐죠? 예, 정량 조사가 아니라 거, 예, 인터뷰 같은 거를 해서 아~ 정리를 하고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언론에 나올 일이 많지는 않죠. 아니 근데 그런 거 보고서. 있으면 좀 더 소개 좀 해 주시지. 아, 예, 예. 좀 민망해서 안 하시나? 아, 예. 제가 최근에 그 조원 C&I 부대표로 해서 네. 그 뭐 비명계 뭐 이런 모임에서 제가 발제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사실은 저는 누군가가 요청을 하면 거기에 이제 부응을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주당이 잘 되게 하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의견을 제가 드렸습니다. 어떤 걸 하셨어요? 저는 이제 당내 민주주의가 활성화 돼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더라도 잘 이렇게 같이 화합을 하시는 게 좋다. 이런 게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그런 어떤 관심사다. 네, 그런 네, 부분하고 네, 이제 네. 고관여 지지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막 이런 분들이 고관여 지지하시는 분들도 되게 소중하고 훌륭하지만 큰 선거 이기시려면 중도 성향 하시는 분들 이제 경제 이코노믹 보더라고 하시는 이런 분들 손도 같이 잡아주셔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마치 이게 이게 약간 좀 비판적인 목소리인 것처럼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공개되는지 모르고 당의 그 뭐야 민주당의 이제 전략에 도움 되시라고 드렸는데 주로 그러고 있습니다. 아, 이재명 대표가 예예 예. 다양한 목소리 듣는 것이 자기 아 그 자리에 오셨더라고요. 아 그래서 예예 예, 보셨더라고요. 그렇죠.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좀 쫄아서 쫄기죠 뭐 아, 여론조사 하시는 예, 분인데 예. 그쪽에서 쫄아야지. 아, 예. 아, 알겠습니다. 예. 더 하실 말씀? 네. 아 예. 하여튼 오늘 네. 이렇게 되면 저희 네. 이 경제 안보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 정부의 역할, 이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 매우 심각하다. 정치적인 예. 문제가 지금 나타나고 아, 있다. 대통령실에서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져. 아, 대통령실에서 원래 정상적인 예. 여태 역대 정부를 예. 보면 뭐 저 박근혜나 하여튼 예. 뭐 다 여론조사 하잖아요, 그죠? 이런 거 하잖아요. 있을 거예요. 하고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하고 있는데 이 모양 입꼬리구만. 알겠습니다. 예, 예. 여론조사가 아니라 무슨 조사야?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 이호 작가님 이세키 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제 옆에 지금 이호 작가님 앉아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여기 신문을 보니까. 아, 이거 또 나와. 나오셨어요, 이호 작가님. 네. 우리 PD께서 착각하신 모양이야. 이호 작가님 제 옆에 계십니다. 자, 이세키전. 그입부터 할까요? 네, 이세키. 그러니까 잘못 발음하면 이세끼전이 된단 그렇지. 말이야. 아, 이거 발음 조심해야 돼. 그 한참 그 작년에 네. 바이든 날리면 네. 한참 있을 때 네. 이제 저희가 그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예예. 예. 전시회명을 못 정하고 있던 차에 그 바이든 날리면 사건이 있으면서 이제 그그 네. 그 얘기를 뉴스를 듣고 네. 그날 밤에 제가 결정했어요. 이거다 바로. 바로 이거다. 이제 한자를 조금 좀 달리해서 그 이자가 다를 이 그다음에 빛색이야 내가 아, 아름다울 휘자 빛색 색깔 때 그 이 새끼가 너무 왜냐면 작가가 저 아니고 세 명이 같이 했었던 그래서 여러 작가가 모여서 아름다움을 표현한다고 했는데 어감은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새끼 전이죠. 바로 잘 이색 휘전입니다. 작가 세 분이 어떤 분이죠? 우리 저하고 그다음 박용현 작가, 그다음 유종석 작가. 그분들도 발굴의 실력을 발휘하시고 엄청나신 분들이죠. 아, 그래요. 네. 먼저 한번 소개해 주시면 저희들 그럼요. 자, 우리 저 이호 작가님
먼저 작품을 좀 보면서 얘기를 네.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또 다른 얘기도 하고 볼까요? 네. 이호 작가님 첫 번째 작품부터 좀 볼까요? 예, 예. 이거, 이건가요? 어, 원고에는 첫 번째는 이제, 저, 추미애는 어디 떠는 게 있는데, 예, 원고대로 좀 틀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아, 이겁니까? 네, 왔다 갔다 하네. 원고 순서대로 가죠. 그래야지 우리 작가님이 좀 얘기하실 수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냥, 예, 예. 네. 요거 이제 전시회 전시회 얘기죠. 포스터. 예. 네, 네. 전시회 포스터. 2호 박용현, 유정석. 네. 네, 그 다음에, 네. 네, 그 다음에 제가 나온. 아, 그거네요. 네, 네. 요거 이제 추미애 당대표가죠. 네. 네, 맞습니다. 제가 네. 그, 대선 경선, 민주당 대선 경선 기간에 추미애 네. 캠프에서 추미애 장관님 사진을 제가 찍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아, 민주당 경선 때. 그 옛날 얘기네요. 좀 과거 얘기네요. 네, 대선 경선 때. 대선 경선. 아, 네네네. 과거 얘기는 아니구나. 네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게 제주도의 그 4.3 평화공원에서 찍은 건데, 뒷 얘기는 저희가 저 끝에, 사진 네. 맨 끝에 있다가, 사실은 좀 제가 사인을 보내드리면 이렇게 오시면 좋은데 네. 미리 출발을 하셨어요. 왜 마음이 급해? 그래서 저는 저기서 이제 돌아서 막 앞으로 뛰어와가지고 숨이 너무 찬데 사진을 일단 찍었거든요. 근데 그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우리 추미애 장관님 그 드레스 코드 색깔하고 네. 그다음에 하늘색이 똑같았어요.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 옛날 그 어떤 분 표현을 좀 빌자면 네. 온 우주의 기가 도와주시는 것처럼. 그런 그 사진이 나왔고 정말로 그 구름이 사진에 모든 일을 다 해줬었던 그런 사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이제 전시회 작품을 네네네. 추미애 전 장관이 좋아하셨겠죠? 반응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습니까? 전시회 때 안 왔어요? 맞겠지? 전시회 때 바쁘셨나 봐요. 아, 그래야지. 그래가지고 아, 요즘 외부 일정을 안 하시니까 네. 저도 알기 때문에 전화 좀 가끔 드리는데 네네. 안 받아. 출연하라고 그럴까봐. 맞아요. 아니야. 추미애 전 장관 사진 한 장 더 볼까요? 네. 이건 뭔가요? 네. 자, 이것도 경선 기간 중에 그 아마 이게 전북에서 찍었던 것 같아요. 전북 네. 경선이 끝나고. 근데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추미애 장관님이 1등, 2등은 아니셨거든요. 맞아요. 그 당시에. 예,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지지자들이 항상 밖에 많이 계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끝나면 지지자들이 이렇게 확 몰려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인사를 하는데 그 주먹 인사를 저렇게 하실 때 네. 굉장히 막 힘이 느껴지는 네. 그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사진은 제가 찍은 것 중에 저 개인적으로는 제일 좋아하는 그런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이호 작가님이 추미애 전 장관 사진을 이렇게 찍으신 이유를 좀 듣고 싶네요. 검찰 문제인가요? 검찰 이용 문제인가? 그런 것도 있었고요. 네. 저는 사실 사진 전공자가 아니에요. 오. 제가 원래는 그 영문과 교수였어요. 그래. 그러세요? 네. 지금도 대학에 계시나요? 지금은 이제 그만뒀고요. 아, 네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진을 좀 찍었는데 지금 정치 상황들이 좀 안 좋은 게 여러 번 있었잖아요. 네. 뭐 광우병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퇴진도 예, 있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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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예, 예. 여러 가지 있었는데 네. 그걸 찍다가 보니까 네. 그 중간 상황에 이제 추미애 장관님, 뭐 조국 장관님 여러 힘든 일을 좀 당하시고 해서 네. 그래서 저거는 좀 제가 찍어드려야 되겠다. 근데 정말 우연하게 그걸 한 게 집사람하고 파주에 놀러 갔었어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대선 나오시겠다고 출정식을 하셨는데 전 모르고 갔어요. 아, 그 남북 뭐 그쪽에 어제 저 파주 헤이리에서 뭐 그 행사를 헤이리 하셨거든요. 네. 근데 전 집사람하고 차 마시러 갔다가 네, 거긴 데이트 많이 하는데. 네, 네. 근데 거기 행사가 있길래 거기 서서 사진을 찍고 그리고 나서 가서 찍어야 되겠다. 그래서 캠프를 찾아갔는데 정말 사람이 아무도 안 계셨어요. 캠프에 그 마크도 없고 처음 대선 경.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그런 출발이었구나. 제가 그 캠프 사진을 찍어서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네네네.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모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많이 모였잖아요. 네네. 그래서 있잖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당시에 저 윤석열하고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그렇죠. 이렇게 네. 대회전을 했던 분 중에 한 분. 그렇죠. 네. 아무도 안 도와줬고. 네, 너무 너무 안타까운 게 대중들은 너무 많이 지지를 해주셨는데, 네. 근데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이 좀 덜 도와주셔서
사실은 심한 소리를 하고 싶지만 예. 하셔도 돼요. 네. 욕만 안 하시면 됩니다. 욕만 안 하시면 돼요. 좀 더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간절함과 안타까움이 네. 우리한테 배어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이 안 나타날 수도 있었는데 저렇게 안 힘드셔도 되잖아요. 오늘 또 그 조국 장관님 재판이 있는 날인데 아, 그렇습니까? 1시? 2시라고 했나요? 제가 이제 끝나고 잠깐 들릴 아, 예정인데 그분도 그렇게 고통 안 당하셨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민주당 쪽에서 조금 더 그 좀 힘을 모아서 그때 호불호를 떠나서 그때 잡았다 그러면 잡았다 그러면 지금 달라질 수 있었겠죠. 이런 상황에서 그렇죠. 고통을 겪고 그러진 네. 않죠. 자, 세 번째 우리 저 샷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로 연인 같아. 경선 때인가요? 경선 대구에서 찍은 거예요. 대구 동성로에서 찍은 건데. 동성로. 네. 내일도 동성로에서 뭐 모레입니다. 인사가 모레. 모레인가요? 모레 4시. 맞아요. 저도 내려갑니다. 저도 거의 갈 예정이에요. 아, 그래 그때 만나요? 네네네. 동성로에서 예. 그 우리 추미애 장관님이 이재명 후보님 그 굉장히 많이 뒤에서 연설도 많이 하시고 많이 도와주셨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날도 먼저 오셔서 연설을 먼저 하시고 저는 무대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두 분이 저 모습이 탁 떠서 네. 저거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자, 네 번째 샷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힘 보여요? 재밌네, 아주. 그러니까 이번 지선 때 네. 이제 계양에 나오셨잖아요. 아 예, 보궐선거에 나왔죠. 네네네. 아. 저게 이제 계양에서 찍은 건데 마침 계양이 제가 어렸을 때 그 어렸을 때부터 결혼할 때까지 살던 동네. 그래요? 네. 오, 네. 그래서 네. 저 동네를 제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나오셨다고 하니까 지금 제가 이제 인천의 부평에 사는데 네. 거기서 차 타고 한 15분이면 가거든요. 네, 네. 갔는데 이제 항상 돌아다니시는 동선이 어딘지 알겠는 거예요. 방송을 보면 저기도 어떤 카페 앞이에요. 카페 앞인데 2층에서 네. 네. 사람들이 이제 막 환호를 해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같이 공부하는 네, 장면이군요. 그래서 2층을 쳐다보시면서 손을 흔드시는 건데 네. 그 이제 저는 항상 멀리서 사진을 찍어요. 왜냐하면 그 사진을 들게 되면 사람들 표정이 변하니까 그래서 멀리서 보통 뭐 숨어서 눈에 안 띄게 사진을 많이 찍는데 전날도 그랬던 게 주요했던 것 같아요. 네. 신경을 전혀 안 쓰시고 2층에 계속 인사를 해주시고 뭐 그런 모습이에요. 아, 우리 작가님 입장에 봤을 때 저런 그냥 환하게 웃는 거죠? 반갑게? 그렇죠. 네. 어떤 게 그 인프레션이 있는 겁니까 이게? 각각 다 그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웃는 것만 그 또 계속 보여주면 네. 사람들이 힘든 마음을 어떻게 위로할 수가 없고 네. 그렇다고 힘든 사진만 보여주면 더 우울해질 거고 그래서 그거는 어느 정도 좀 적절히 섞는 게 좋겠다라는 네. 생각인데 저 때는 워낙 힘드셨잖아요. 아 힘들 때군요. 네네. 왜냐하면 나오지 마라, 거기다가 저 다음 사진 보면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여기는 없을 거예요. 네네. 저기 다른 사진들을 보면 이건 아니고 에, 얼굴이 너무 마르신 거예요. 힘드셔가지고 그래서 저럴 때는 조금 좀 또 옆에서 힘이 될 수 있는 사진을 찍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웃는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네. 주로 작가님은 이제 활동하신 지 오래되셨죠? 사진 작가로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진 작가라고 얘기를 들은 건 아마 올해부터 듣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활동은 했었는데 네. 그냥 이제 조용히 뒤에서 활동하고 사진 전달해주고 뭐 이런 것만 했었어요. 정치인들을 많이 찍으십니까? 그때 이석기 전에도 정치인들 사진이 많았던 우연히 게... 그렇게 됐었어요. 그건 왜 그러시죠? 지난번 우리 총선 때 네. 그때 이제 그때는 분위기가 되게 좋았던 때잖아요. 180석 정도 때니까. 아, 국민들이 확실히 밀어주네. 네네네. 그래서 그때 이제 막 그 연락을 좀 받고 네. 제가 찍어드렸던 분들이 15분. 그랬어요. 네. 연락이 와요. 찍어달라고. 제가 찾아간 데도 있고. 아,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막 찍어들리다가 네. 그 15분 중에 11분이 되셨어요. 어휴, 확률이 높네. 이호 작가님한테 이 중요한 정보입니다.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다음 총선 때 우리 이호 작가님한테 부탁을 드리면 확률이 승률이 높다. 굉장히 높다. 근데 그 떨어진 네 분도 강남. 아, 강남과 어쩔 수 없죠. 네네네. 강남 그쪽만 떨어지셨고 거의 100%의 승률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되게 좋았었어요.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김용민 의원님. 아 예. 네. 저희 단골 손님인데.
네, 김용민 의원님이 그 중에 한 분. 어. 어. 근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이 올 때도 있고 아니면 행사를 제가 보고 찾아가요. 일부러 찾아가서 사진 남겨드리고 뭐 그런 걸 하면 그러니까 어떤 의원실은 그 사진을 잘 찍는 비서관이 있어서 좋은 사진이 나오는데 네. 어떤 의원실은 그게 안 되는 방이 있거든요. 근데 사진 작가가 찍으면 혹시 다른 거지. 네, 근데 그게 이제 정치는 어떻게 보면 글도 좋지만 이미지가 강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부족하면 제가 쫓아가서 찍어드리고 합니다. 정치를 사진 이제 찍으실 때, 네. 뭐 이제 꽤 많이 찍으셨잖아요. 네. 개인적으로 정치 활동 하신 건 전혀 아니니까. 그렇죠. 어떤 느낌이 듭니까? 똑같은 지지자의 느낌인데 아, 이제 예. 그거하고 좀 다른 게 그 겉으로 보는 모습 말고 다른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추미애 장관님 보면 사람들이 네. 그 추미애 장관님 그 뭐죠? 사람들이 그 추다르크라고 부르잖아요. 추다르크. 굉장히 막 예. 강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무슨 뭐 장군이고 앞에 나가서 맞아요. 싸워야 되고 맞아요. 이런 거를 하는데 사실 옆에서 뵌 장관님 모습은 진짜 여성스러우세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 오면 같이 안아주고 거기서 눈물 흘리시고 위해주고. 그다음에 뭐 속상한 일 있어도 표현 안 하고 참고 있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 왜 별명이 추다르클까? 다른 별명도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추다르크 엄마 같은 네,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엄마 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추다르크 하니까 싸움만 하시는 것 같은 글쎄 말이야.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아, 지금 엄마다 뭐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따님들이 두 분인가 세 분인가 있죠? 제가 그거까지 잘 모릅니다. 예, 네. 저의 정보에 의하면. 네네네. 우리 이재명 대표는 찍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제가 처음 뵀던 게 네. 대선 때 그 민주당에서 무슨 영상을 만든다고 스튜디오에서 한번 촬영한 적이 있었어요. 네네. 뭐 활 들고 막 찍었던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 처음 뵀을 때는 저보고 첫 마디가 이것이었어요. 뭐였지? 착 쳐다보더니 저한테 하시는 말이 저 안 좋아하죠. 이렇게. 모르겠어요. 그냥 그러셨어요. 그래서 왜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고 있었어요. 예, 예. 나중에는 그 제가 뭘 느꼈냐면 이분도 사람을 참 잘 기억하시는구나. 정치인들이 다 착. 네, 사람 이 사람이 많은 데서 이제 쫓아다니면 사람을 찍는데 사진을 찍는데도 불구하고. 슬쩍 포즈를 한 번씩 취해주세요. 눈을 보면서. 프로네. 네네. 그래서 왜 이쪽을 쳐다보시지? 처음엔 제가 왜 실수하셨나 보다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갈 때마다 한 번씩 그렇게 포즈를 취해주셔요. 근데 지금도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나눠본 적이 없어요. 그때 뭐라 그러셨어요? 나 안 좋아하지? 그럴 때 뭐라 그러셨어요? 제가요? 그리고 네. 넘어갔어요. 안 좋아합니다. 얘기할 수도 없고. 한번 할 걸 그랬어. 그럼 더 기억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러시고. 자, 다섯 번째 사진 볼까요? 작가님? 네. 네, 이거 뭐 김용민 의원이 네네. 중심이네. 오른쪽에 박찬대 의원. 네, 장경태 의원님. 아, 장경태 의원님. 박찬대 의원님, 끝에가, 오른쪽 장경태 끝에가 장경태 의원. 장경태 의원, 파란 마스크 써. 네네. 이번 전당대회 마지막 날. 전당대회. 네, 마지막 날. 아, 대표 뽑는 네네네네. 날. 아, 그래서 다 당선된 사람들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날 사실은 대표님이 혼자 앉아 계셨고 김용민 의원님은 그 뒤에 뒷줄에 그다음에 옆에 두 분은 안 계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김용민 의원님한테 가서 사진 하나 찍으셔야 되지 않겠냐. 그 제안을 하시고. 네, 왜냐하면 필요하실 거니까 나중에.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가서 사진 좀 찍으시죠 했는데 두 분이 쫓아오셨어요. 자기들도 하차하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몸을 이렇게 밀고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런 사진, 근데 저 때도 다 쳐다보고 이제 포즈를 취해 주시는 네.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기도 하고. 사실 저 사진의 재미는 뒤에 보면 네. 그 박찬대 의원님하고 장경태 의원님 사이에. 누구예요? 고빈정 의원님이 계세요. 고빈정 의원이 진짜 클로즈업이 안 됐네. 네네. 근데 뭔가 좀 불만스러운 표정 같기도 하고. 눈빛을 가만히 보면 고빈정 의원님도 쳐다보고 계세요. 근데 아니, 포커스가 거기가 아니잖아요. 나도 좀 끼워주지. 모르는 거 아니야. 아유.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빈정 의원님 죄송합니다. 아, 나도 친히 이재명 겐데. 하여튼 간에. 아, 알겠습니다. 아, 지금 이제 이쪽, 여섯 번 사진도 볼까요? 여섯 번째 사진.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네요. 지금 촛불집회 사진. 야, 이게 사진 작가분이
찍으시니까 다르다. 이게 그 12구 참사가 있고 나서 네. 그 바로 다음에 열렸던 촛불 네. 집회거든요. 아. 사람들이 이제 네. 너무 이렇게 막 화를 내시고 그리고 이날 정말 오시는 분이 너무 많았어요. 아, 그래요? 펑펑 오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진을 찍으면서도 앞에 분이 오시면 저도 같이 울어요. 사진 찍으면서 이제 카메라가 막 떨리고 막 그러는데 저분의 눈빛이 모든 걸 다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화가 났다. 너희들은 책임져야 되지 않겠냐. 근데 지난번에 세월호 때도 이렇게 그냥 넘어갔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아무것도 안 하고 넘어가는 중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 근데 국민들은 항상 저런 자리에 나와서 진상을 규명하라고 하고 진실이 뭔지 밝히라고 네.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좀 숨기기에 급급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분,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계셔서 집회 자리에서 한 분 한 분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분의 눈빛이 마치 우리가 원하는 그 상황, 우리는 진실을 원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싶고 이런 그런 눈빛을 다 담아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그 고마웠던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일곱 번째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와 저거네요. 이게 언제 전국 집중 집회 같은 이게 11월 달에 네, 맞아요. 40만 모였다고 했을 때 아. 그때인데 이거 할 때까지도 언론에는 노출이 되질 않았어요. 잘 보도 안 했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촛불 집회라는 게 있냐, 지금도 그런 걸 하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예.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찰이 추산을 하면 이날도 경찰 추산은 3만 명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증거가 필요하다. 우리도 증거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보고 이 사진을 좀 찍어주실 수 있겠냐고 이제 여쭤보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 서울 프레스센터 올라가셔갖고 20층으로 올라갔어요. 오~ 그래서 올라갔는데 옥상에는 갈 수가 없고. 그렇죠. 20층에 뭐가 있냐면 웨딩홀이 하나 있어요. 아, 예, 맞습니다. 예. 그 웨딩홀 식당으로 들어가야 여기가 보여요. 근데 직원들이 너무 잘해주셨어요. 정말요? 네. 직원들 왔다 그랬더니 사진 찍으러 왔다 그랬더니 들어가시라고 저쪽에서 찍으시면 된다고 너무 잘해주셨어요. 그 촛불 집회가 있다는 거 알고 거긴 보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혹시 폐가 될까봐 커튼을 이렇게 치고 안 보이게 커튼을 치고 거기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 모습을. 그런데 저렇게 많은 사람을 3만이라고 그날도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다음부터는 매번 하나씩 올라가서 찍어요. 거기 가세요? 뭐 자리를 바꿔가면서 앵글 바꿔가면서 얼마나 사람이 왔는지 그거를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올라가요. 네, 네. 그렇군요. 자, 여덟 번째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뭔가요? 자, 이 사진이 그 이게 아마 숙내문이네. 잘라낸 것 같아요. 원래 이게 세로 사진이거든요. 아, 네네. 그 집회 현장에, 촛불 집회 현장에 제가 한 12시 정도면 도착하거든요. 네. 실제로는 5시나 4시부터 있는데. 일찍 가시네요. 네네. 그래서 주변 상황을 좀 보고 네. 그날은 어떨까 좀 상황도 체크하고 하는데 네. 저는 제가 일찍 간다고 생각했는데 항상 그렇지 않아요. 이미 나와서 피켓 들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걸 찍으신 거구나. 네, 근데 저날도 저것도 저기예요. 이태원 참사 있은 다음 아까 그 사진하고 같은 날인데 도로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혼자 저렇게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마치 너무 슬퍼하시는 모습. 근데 정말로 한참 저렇게 앉아 계셨어요. 고개 숙이시고. 그래서 저거는 좀 남겨놔야 되겠다. 진짜 민중이네. 네. 근데 저날은 너무 우신 분이 많아가지고 정말 여기저기서 다 사람들이 울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셨나 봐요. 자기 아이 같고. 그래서 왜 우리는 항상 저런 걸 겪고 이렇게 진실을 얘기하는데 못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게 언제까지 계속돼야 되는지 그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자, 아홉 번째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다 작가님들이세요. 아, 그래요? 네.
이제 가운데는 김민웅 교수님이시고 그다음 그 옆에 박재동 화백님. 아, 저희 한번 출연하셨는데 두 분 다 출연하셨어요. 네, 그리고 그 지금 촛불 집회에서 전국 집중 집회가 있을 때 한 달에 한 번씩 그때 이제 그 촛불 행동 작가님들이 계세요. 그래요? 근데 이 작가님들이 이번에 그 굿바이 전 기억하시죠? 국회에서 밀려난 거. 네네네. 그 작가님들하고 거의 겹치세요. 그래요? 네네. 그래서 그 작가님들이 그 전국 집중할 때에 거기다가 갤러리를 차려요. 야외 갤러리를. 이제 천막을 치고. 네, 뭐 그려주시는 분들 아니에요? 맞아요. 캐리컬처도 예, 그려주시고, 예, 예, 예. 그리고 거기 이제 작품도 전시해 놓고, 네. 그렇게 해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매,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도 하니까, 그거를 또 저희도 작품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아. 준비해서 내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계획만 있어요. 계획만. 그 이태원 참사가 났던 지역에 어떤 이제 그걸 좀 우리가 그 추모할 수 있는 조형물이나 이런 거를 만들고 싶다라고 네. 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우리 유족 측하고 연락이 쉽질 않아서 아직 저희가 허락을 얻질 못했어요. 네. 근데 그게 그러시구나. 되면 아마 그쪽에 어떤 조형물 네. 만드는 작업들 아마 같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요. 아,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열 번째 사진 볼까요? 이거 뭐 잘 아시는 분이 약간 좀 분위기가 다르다. 초심님은 네. 제가 그 집회 현장에서 너무 자주 뵀거든요. 네. 사실 제가 이제 전화번호도 서로 주고 받긴 했는데 네. 진지하게 얘기를 오래 나눠본 적은 없어요. 네. 서로 인사하고 네. 아마 얼굴을 아실 것 같아요. 네. 근데 너무 존경스러우신 게 항상 그 자리에 계세요. 어디 가도. 그러니까 뭐 부산에 가도 계시고 광주에 가도 계시고. 항상 어떤 중요한 행사에 가면 왔다 갔다 하고 계세요. 근데 그 가끔은 이제 싸우실 때도 있으시잖아요. 그 제가 옆에서 막 박수 치거든요. 왜냐면 좋은 사람하고 싸우는 건 아니니까 옆에서 막 박수 쳐드리는데 이번에 그 저게 단식하시고 아마 그 다음 주일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건강이 걱정이 됐었는데 가끔 뵈면 이제 사람들 뵐 때는 굉장히 인자한 표정 짓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뒤에서 무대를 보면서 뭔가 생각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비장한 표정이 나올 때가 있어요. 조심히. 저러고 계시다가 또 사람들이 지나가면 또 웃으면서 인사해 주시고 그리고 꼭 그 기자들도 또 잘 챙겨주시고 그런 모습이 진짜 존경보다 마땅한 어르신이다. 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렌즈에 담긴 민주주의다. 우리 코멘트 작가가 그런 얘기를 여기다 적어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주의는 사실 지금은 법치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법치가 과연 민주주의일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네.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기에는 법이 사실 필요 없거든요. 사람들은 다 잘 살고 잘 지키고 사는데 그럼. 그 법이라는 게 그 선을 넘어서 정말 나쁜 일을 하는 걸 막아주는 수단으로 있어야지 우리 일상을 결정해주는 수단으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며칠 전에 재밌는 얘기가 서울시 조례에서 그 얘기 들으셨죠? 성관계. 성관계를. 혼인관계에서만. 네네네. 그런 이 생활까지 법을 가지고 재단을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저는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런 민주주의와 관련된 집회와 관련된 사진들은 존재하지 말아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직은 조금 이상한 세상에서 그러나 사람들이 그걸 이겨내려고 이렇게 모이는 모습 속에서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그리고 제 꿈은 저런 사진을 안 찍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사람들이 행복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와주시고 열정 너무 감사드리는데 민주주의는 지켜내고 저런 사진은 안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주의는 항상 위협받거든요. 맞죠. 이 지배자들이 지배 카르텔들이 언제든지 민주주의를 위협해서 맞습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네네. 지키는 게 더 힘들어요. 맞아요. 민주주의 우리 저 민주화 투쟁을 통해서 만들어냈지만 지금 보세요. 더 힘들잖아 지키는 게. 저는 사실 그 지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고 나서 이제 잘 살겠다 했어요. 이런 일은 다시는 없을 거다. 아니잖아. 네, 근데 또
똑같은 일이.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닙니다. 맞아요. 예, 뭐 유럽이라 이런 데는 극우 파시스트 당인. 미국 보세요. 미국의 트럼프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타나 갑자기. 그러니까 시청하시는 분들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민주주의는 쟁취하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어렵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매번 촛불 집회나 이런 행사 있을 때 가서 우리 가면은 이호 작가님을 만나뵐 수 있는 거네요. 네, 항상 나가고 있고요. 제가 이제 무대 쪽에만 있지 않고 사실은 그 지지자 분들 거기 오신 분들 사진을 담고 싶어서 그게 진짜지. 네. 예, 그분들의 얼굴, 맞아요, 표정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담기면 제가 페이스북에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아. 그거 담긴 분들이 너무 좋아하셔요. 맞아요. 그래서 왜냐면 나 여기 왔다라는 어떤 흔적을 남겨드리는 거잖아요. 그분들 각 개인 주체들이 모여서 네, 다 개인들이 있으니까. 촛불이 만들어지는 거고 민주주의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사진을 계속 많이 남겨드리고 싶어요. 네. 처음에는 이제 아직도 저를 아시는 분도 있지만 이제 제가 사진 찍을 때 추우니까 잠바에다가 막 이렇게 뒤집어 쓰고 다녀서 잘 이제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인가요? 두 달 전인가? 제가 지나가면 이호 이렇게 부르라고 그랬어요. 소리치면 사진 찍어드립니다. 아, 저도 만나면 이호 불러야겠다. 네, 네. 그래서 사진을 많이 남겨드리고 싶어요. 아. 왜냐면 거기 올라오시는 정치인 분들은 사진이 많잖아요. 많지.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한 장만 찍으면 되고 대신에 거기 오신 분들 이렇게 오셔야 그 정치인도 설 수 있고 그럼. 그분들이 계셔야 그 사람들은 혜택받은 사람들이지. 그렇죠. 우리 때문에 그래서 그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의 어떤 모습을 남겨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날씨도 추운데 저희 스튜디오까지 오셔서 좋은 작품들 보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영광입니다. 우리 저 이호 작가님의 활동 기대하고요. 촛불 집회에서 네. 또 만나서 제가 멀찍이 보면 이호 알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오늘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도 역시 저희들은 두 가지 주요 컨셉으로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장애 투쟁한다 그러는데 그래 지켜보자. 이를 진짜 제대로 할 것인가 지켜보자. 아, 민주당 죄송합니다. 저희들 심정이 좀 그런 게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대도 하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청공, 너 걸렸구나. 드디어 걸렸어. 그래,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다. 두 가지 컨셉으로 진행했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내일 모레 여러분들 특히 유가족분들의 2시 집회는 꼭 시간 좀 바쁘시더라도 나가서 격려해 주셨으면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 월요일 날은 저희들 그 지금 청공 그 관저 부분에 대한 주인공 김종대 전 의원이 출연합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지원 전 원장 지난번에 나와서 이낙연 네가 DJ냐 이런 말씀하셨던 이낙연 전 의원도 이낙연 이제 박지원 전 원장이 출연합니다. 이낙연 의원한테 네가 DJ냐 이렇게 얘기했던 박지원 전 원장. 자, 월요일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이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이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에